하여튼 뭐 거기서도 애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20대부터 뭐 80대까지 같이 모여서 한 70여 명이 모여서 같이 감동놀방하고 에너지를 결집하고 왔어요. 하여튼 오늘 애국자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애국의 노력이 다 결집돼서 우리가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오늘 두 번째인데 지난번에 제가 와서 메시지 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메시지 드린 게 대한민국 70년사에 민주 지도자와 독재자, 반란자를 한번 얘기했었죠. 그 당시에 민주 지도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위대한 민주 지도자였고 독재자와 국가에 반역한 집단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었죠.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네, 그 얘기는 자세히 풀지는 못했지만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잠시 화두를 바꿔서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런 걸 짧게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막연히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저도 학자도 아니지만은 뭐 너무 시간이 기니까 짧게 얘기하면은 어쨌든 전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체제 대한민국도 거기에 편입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체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체제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시작해서 소련, 중공, 유럽, 그 다음에 쿠바, 뭐 저 베트남 뭐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혹시 한번 생각해 볼게, 소련이 공산화되고 나서 그 당시에 소련 인구가 정확히 몇만 명인지 모르겠는데 3천만 명을 죽였어요. 공산주의자가 추구하는 개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천부적인 인권, 우리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형상이 같은 사람을 만든 게 천부, 하나님이 주어진 천부적인 인권인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래서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그런 걸 존중하면서 국가 사회 체제를 갖고 나가고 있죠. 근데 공산주의 체제는 사람은 뭐예요? 유물,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하고 똑같은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3천만 명을 죽이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소련에서 3천만 명을 죽였고 모택동이가 국민당을 저 대만으로 몰아내고 7천만 명을 죽였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중공이 15억 인구라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7천만 명 죽였으면 엄청난 제약인데 1949년에 점령을 했었잖아요. 공산주의가 중공이 됐는데 그때 7천만 명을 죽였으면 어쩌면 20, 30%가 죽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저 유럽 공산화되고 나서 68년도에 체코, 폴란드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건 뭐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자세히 몰라도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주의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세운 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였고 대한민국의 축복이었고 우리의 진짜 인권을 강조한 대한민국의 세계 10개국에 성장한 그런 기초가 민주주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가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애국자입니다. 애국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천부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게 아까 공산 독재주의자 아까 두 사람은 갔으니까 넘어가고 현직에 있는 문재인은 뭐냐, 공산주의자이면서 대한민국 역사를 파괴하는 반란범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죠. 자, 그놈이 다음 주에 김정은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저는 2000년도에 김대중이가 김정일의 포로로 잡혀갔다 왔다 그 당시에 그런 얘기했어요. 왜 포로라 얘기하냐면 김정일이가 김대중이가 평양에 내리자마자 야 인마 차 타 90분 동안 차에 끌고 다니면서 그 당시에 명령한 게 고려연방제 바로 하자. 아까 연사가 말씀하셨죠.
그게 그거예요. 지금도 문재인이가 또 불려가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저놈의 역사의식, 국가의식, 세계관은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포로입니다. 그래서 저놈을 지금 즉시 해고해야 됩니다. 파면해야 됩니다. 탄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애국 역량이 갖고 있는 국가의 방향이고 여러분들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에 아까 다른 사람들 김세희 기자나 윤세희 뭐 이런 사람은 콜 하는데 제가 이름이 없는 사람인지 아직 콜 안 하는가 봐요. 제가 이런 험한 말을 하면 저놈이 진작에 콜을 했을 것 같은데 내가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저 이등박문 아시죠? 이등박문을 죽인 놈이 누구예요? 죽인 사람의 의사가 누구예요? 안중근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등박문을 죽인 안중근 의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역사적인 역할을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감히 저 문재인을 파면하고 탄핵하고 정리하는 것은 또 어쩌면은 안중근이가 역할을 했던 그 역사적인 사명을 내한테 주어진다 그러면 제가 기꺼이 하겠다는 그런 사명감과 역사적인 소명을 여러분들 바칩니다. 여러분이 다 애국자고 저희 모두가 국가를 재건합시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는 항상 제가 마무리는 이렇게 하죠.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위대한 애국 시민 만세!